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슬람은 제가 믿기로 수십 세기 동안 사단이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쳐놓은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와 너무나 다르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도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슬람과 무슬림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정말 사단이 쳐놓은 잘못된 종교, 거짓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 섬겨야 할 대상, 같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서 사실 공격하는 말을 하거나 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저도 무슬림에 대해서 무슬림과 이슬람을 자꾸 구분하지 못하고 저도 헷갈리는 말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또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하여튼 이슬람은 안 되는데 무슬림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뭐 형제 종교 아니냐?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랑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요즘 IS, 이슬람 신정국가가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슬람이고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좀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톱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리비아를 떠나서 이태리로 가는 난민선, 난민이라 그러면 어차피 다 불법 미입국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처지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를 떠난 무슬림들과 이디오피아와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를 떠난 기독교인 난민들을 12명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2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은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온 이 마당에 북한만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지 않는다. 요새 무슨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소위 이슬람 신정국가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기 전에는. 근데도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연평균 2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순교당하느냐?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코란이 그분들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코란이라고 얘기하든 꾸란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우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뭐 구원파, 얼마 전에 유병현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던 구원파나 뭐 통일교나 몰몬이나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때 뭘 갖고 구분합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제가 맨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를 대비해서 적어갖고 댕깁니다. 꾸란 5장 75절과 5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꾸란 5장 73절에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고,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건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5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 5번씩. 그러니까 평생 몇 번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매일 5번씩 기독교인과 단절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라는 그 구절이 꾸란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불신자다라고 꾸란 5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자자라고 하는 거는 쿠파르 또는 카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을 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님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116절과 117절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신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들,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카피르 또는 쿠파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러리스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에 해당, 우리로 하면 성경이라는 그들의 꾸란에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라의 명령이에요. 알라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처형당해요. 모든 이슬람 교를 믿는 모든 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내려지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모두에게 행하라는 거니까 테러리스트들에게만 내려지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에게 내려지는 명령이니까 무슨 명령이요? 불신자들, 소위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포로로 잡고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받고 돈을 받으라는 거죠. 받고 믿지 않으면 목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목을 치라, 손가락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이런 얘기를 이 꾸란에 16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종교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쳐놓은 가장 강력한 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르게 알려져 있어요.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공중파 방송의 특집 오부작으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특집 시리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슬람을 테러 의 종교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 알려진 거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오부작 시리즈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이 됐을 때 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왜 이렇게 왜곡된 방송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계에서 막그 방송국 앞에 항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5부작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4부작까지만 방송이 되고 나머지 5회가 방송이 안 되고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항의하러 또 가고 그랬는데 5회를 방송을 하질 않길래 아, 이게 거기에서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래서 도중 하차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CTS라는 기독교 방송 아시죠? CTS의 다른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거기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의원님 그때 오부작이 왜 5회가 방송이 안 됐는지 아세요? 그러셔서 제가 아, 교계에서 항의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뒀나 보죠. 그랬더니 아유 정말 뭘 모르시네요. 그래서 아니 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PD가 구속이 됐었어요. 왜 구속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슬람으로부터 10억을 받은 게 드러나서 중간에 구속이 되고 그 방송을 5회를 방송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혀 실체와 다른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이 방송도 되고 교육도 되고 많이 퍼뜨려지고 유포되는지 그 경로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슬람은 사탄이 쳐놓은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진다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너무나 사실과 다른 포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911 기억나시죠?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백몇 층짜리가 두 개 있었는데 비행기 가득 폭탄을 싣고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가가지고 그냥 건물에 부딪혀서 건물 두 개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에 아, 이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슬람이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자기들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하는가, 막 이게 막 보도도 되고 인터뷰도 많아지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슬람 중앙협의회 이희수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슬람이 어떤 건지,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그분이 어떤 매체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이 이슬람 확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중동 전문가라고 그 당시에 인터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과거에 상사 주대원으로 이슬람에 다녀오셨던 분, 이슬람 국가들의 뭐 외교관으로 다녀오셨거나 중동의 유학생으로 다녀오셨거나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당시만 해도 중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인터뷰하실 일도 없고 특강을 요청받는 일도 없고 별로 없다가 911 이후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막 높아지니까 인터뷰, 특강, 뭐 온갖 강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청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이슬람 확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분이 이렇게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인센티브로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실체와 다른 포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행사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식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최근에 이 벨리댄스 공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 주로 과거에는 에어로빅이나 주부 가요 교실이나 또 국선도 이런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옛날 동사무소잖아요. 주로 이제 주부들이나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청의 예산을 조금씩 지원받아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럼 이제 배운 것을 장기자랑 비슷하게 식전 공연에 와서 좀 보여주세요. 주로 이제 가요 교실에서 배운 분들이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갑자기 벨리 온갖 행사마다 가면 식전 공연이 전부 다 벨리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 아니 왜 이렇게 벨리댄스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너무 편중되게 지원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원하세요. 이랬더니 우리 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벨리댄스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합니다. 자카트란 단체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그냥 다 예산도 주고 옷도 공짜로 맞춰주고 하니까 저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골에 있는 이제 경상남부 지역의 어떤 지역에 갔더니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전부 다 배꼽을 내놓고 벨리댄스를 다 추고 막 식전 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군수님한테 여기도 우리 구청하고 사정이 비슷한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수님, 여기도 벨리댄스를 군에서 지원하세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군수님 대답이 똑같아요. 아, 벨리댄스는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요. 자카타에서 다 예산이 내려와서 옷도 공짜로 주고 다 하니까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다 배꼽을 내놓고 벨리댄스를 추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명지대학과 관련된 분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명지대학을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명지대학의 이제 이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나라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장 학생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국비장 학생을 많이 보낼까? 우리 학교가 하버드와 같이 세계에서 유수 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국비장 학생을 보낼까? 그런 궁금하던 차에 다문화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긴 좀 미안하니까 우리 학교가 하버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국비장 학생을 보내는 걸 보니까 귀국이 굉장히 교육에 열의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아 아니에요 국비장 학생은 그냥 비자 나오기 쉬우라고 국비장 학생으로 서류상 하는 거고 우리 장학금은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 자카트라는 게 나중에 제가 스쿠크법을 말씀드릴 때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은 구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교단체입니다.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아, 자카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카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은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포교하는 수단입니다. 일부 다처 국가잖아요. 일부 다처니까 현지에 자기 아내가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현지에 와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도 상관없고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돈을 6천만 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학생이 아니고 포교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학을 보내왔으면 공부를 잘하든지 빨리 졸업을 하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한국에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학을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식이 많아지냐면, 저출산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방에 오면 서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학교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몇 년간 정원을 못 채우면 문교부에서 학교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D 업종이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안 와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와 윈윈으로 업체는 인력난을 채우고 학교는 정원을 채우는 걸로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산업체 근로자를 데려오면서 학교에 와서 학생으로 공부는 안 하고 바로 산업체 현장으로 가지만 비자는 유학생을 받아오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체 근로자를 데려오면서 유학생으로 비자를 받아와가지고 유학생이면서 근로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오는 식으로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슬림 인구가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정권이었죠. 믿음의 장로님 한 분이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무슬림이 어느 정도 되나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한 5천 명 내외 정도 돼서 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슬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셨답니다. 근데 2010년쯤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슬람중앙협의회 이수 회장님이란 분이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공식적으로 13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5천 명밖에 안 되던 무슬림이 13만 5천 명을 돌파하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을까? 본인들이 세를 좀 과장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셨습니다. 2013년에. 이미 20만 명을 넘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불어난 거죠. 근데 2014년에 다시 이제 국가가
무슬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 급속하게 느는 경도가 제가 말씀드린 산업체 근로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국비 유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안산, 김해, 창원 이런 쪽에 가면 시흥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본인들이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권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졸업한 모교에 제가 이제 초청기도회를 나가는데 어떤 공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다 한두 명씩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면 한 4, 5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평균.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앉아있던 4, 5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드립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정해진 시간이 됐던 모양이죠. 그분들 기도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큰 소리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끄럽죠. 강의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쁜 거 없잖아요. 근데 막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도 하면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들 나라 말로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치가 있는데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감이 오잖아요. 뭔가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강의를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실험실로 왔는데 한 한두 시간 지나니까 실험실 전화로 본인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마구 이제 항의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화도 불통이 되고 홈페이지도 다운이 되고 뭐 그날 실험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실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찍 집에 갔대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집전화로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아냈다. 뭐 집전화도 뭐 불통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학생들을 유학 보낸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그런데 A국 그 A국의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을 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 됐다.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라.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처소를 첫째 만들고 이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이 교수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이제 종교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파견하게 하고 이맘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잖아요.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을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서울대학은 아직까지 기도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계속 버티고 있고 아직 마련은 안 했습니다만 서울에 이제 국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이 기도처소를 다 마련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고 각 학교들이 보면 MOU들을 체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많은 학교들에게 그 무슬림 유학생들이 먹는 기숙사나 그다음에 학교 식당의 할랄 음식,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샤리아 법에 의해서 이슬람 경전에서 얘기하는 뭐 소고기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소고기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 과정서부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고기를 잡을 때도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낸 그 방식에 따라서 모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소고기를 도축을 해야 되고 그 도축 과정을 다 거친 그런 소고기로 만든 음식
이 음식 요리 과정도 다그 자기들 절차에 따라서 한 것, 이것을 인증한 그런 할랄 요원들을 배치하기를 요구하고 뭐 별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영국에서 뭘 봤느냐. 제가 그때 영국에서 무슬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직장 생활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한인교회를 영국에서 이제 세우기로 결론을 내리고, 한인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드릴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교회를 저희가 이제 빌리겠다고 하면서 영국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뭘 알게 됐냐면, 영국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빌리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헌금을 얼마나 할수 있니? 목사님들이 저희 보고 헌금을 얼마나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실까?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정이 예배 시간에 난방 장치를 켜지를 못할 만큼 교회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예배 시간 깨끗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을 난방 장치를 켜지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로 영국 교회가 쇠락해서 대부분 영국 교회를 가보면 이 판두줄 정도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겨우 와서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빌리려고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너희가 헌금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난방장치를 틀수 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이렇게 영국 교회가 쇠락했구나, 이걸 알고, 저희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은 마음에 혹시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가 조금 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하나 예외 없이 그렇게 다 재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돌아다녀 보고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교회를 이제 빌려서 저희가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직장이 옮겨져서 오고, 이제 선교 보고를 저희 목사님이 늘 해주셨어요, 매달. 제가 오고 나서 한 7년쯤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집사님, 교회가 모스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영국 교회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중동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워낙 이 오일 달러가 차고 넘치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그냥 거액을 내놓고 교회를 보고 넘기라, 팔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교회들이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거액에 교회를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니까 교회들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가봤더니 뾰족한 이 고딕식 성당, 고딕식 교회거든요, 영국 교회들은 대부분. 그럼 이 교딕의 첨탑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사람들은 와서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그냥 십자가 두 개만 딱 띄어내고 초상달 두 개를 딱 붙여요. 그리고는 간판도 거의 안 바꿉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나이튼 브릿지 처치였는데, 나이튼 브릿지 그대로 두고 처치 스펠링만 이렇게 긁어내고 모스코, 나이튼 브릿지 모스코로 딱 바꿔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별 거부감 없이 모스코로 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파티를 크게 열어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영국 사람들이 나라는 부자라도 사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라는 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들 가난해요. 근데 이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되면은 뭐그 푸른 잔디밭에다가 호텔에서 어마어마하게 케이트링 차를 불러서 하얀 식탁보에다 꽃을 있는 대로 예쁘게 깔고는 뭐 케밥에, 카레에, 난에다가 음식을 뭐 화려하게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누구든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공짜로 먹게 해요. 음악은 있는 대로 틀고, 뭐 의상 같은 것도 뭐다 공짜로 주면서 춤추고 밤새 놀아요. 그 대신 술은 이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료만 내지.
그리고 밤새도록 누구든지 와서 먹고 놀고 이러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잖아요. 막 모스크처럼 둥그란 돔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해. 그냥 교회 양식 그대로 하고 십자가 대신 딱 초승달만 달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쉽게 오게 해놓으니까 그냥 와서 놀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점점 모스크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스크가 하나둘 늘어나고 한 11년쯤 되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가 하나둘 모스크로 변해가니까 예배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국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사님 영국 오실 때 영국을 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레스토랑 도시가 지구상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도시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굳이 한인교회를 고집하지 말고 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온민족교회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십시다. 자꾸 저한테 강권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이렇게 무슬림의 쓰나미 속에 놓일지 미리 아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주의 처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예배하셨는지 집사님이 어떻게 아냐. 이게 꼭 한인 교회라야만 되는지 그게 아니라 온민족 교회라도 괜찮은지 집사님이 계속 기도해 보시자. 자꾸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몇 년을 기도하다가 15년쯤 됐을 때 이걸 한인교회를 포기하고 온민족 교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는 한인 유학생들이 그 도시에 뭐 많을 때는 14명, 적을 때는 6명 이게 뭐 들쑥날쑥했지만 아무리 많아도 14명을 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온민족 교회로 바꾸고 나니까 영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중국 사람, 뭐 싱가포르 사람, 심지어 무슬림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한 4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15년쯤 됐을 때 그렇게 많이 오고 제가 왜 이렇게 무슬림이 많아졌을까 하고 외신을 뒤져보니까 이 레스토랑 도시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무슬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한 15년 지났을 때 외신에 보니까 40%를 돌파했다고 났더라고요. 한 15년 만에 한 도시가 무슬림이 40%가 넘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의 위력, 그 다음에 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결코 위압적으로 오지 않아요. 무슬림이라는 걸 막 내세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고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스크가 오지 않고 교회랑 비슷한 모습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고 공짜로 뭐든지 주면서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한 도시가 그냥 삽시간에 무슬림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911이 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라고 전직 총리를 지낸 아주 영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슬림 중에서 굉장히 원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지하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드라는 게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근데 이 지하드 아래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춤추고 모든 사람들한테 막 공짜로 퍼주면서 하는 이런 건 이제 문화적인 접근이라 이건 문화 지하드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법률 지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거에 의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묘한 걸로 이제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이런 이름으로 법률을 많이 통과시켜요. 차별금지법, 인권법 보기에는 좋은 것 같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뭐냐면 차별하지 마라. 나쁠 거 없죠.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이제 여러 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상정도 시키고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차별하면 안 되고 무슬림을 차별하면 안 되고 천주교를 차별하면 안 되고 기독교를 차별하면 안 되고 나쁠 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강단에서 가르치면 벌금도 받고 징역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무슬림이 알라가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법 이런 게 올라오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인권적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이거는 반인권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모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률을 통과시켜가지고 교묘한 형식으로 알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이유로 처벌하는 이런 게 법률 지하드입니다. 유럽에는 심지어 어떤 법이 있냐면 신성모독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라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그런 법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률 지하드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그 차별금지법 이것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교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금식하시고 또 기독의원들이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법률 지하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금융 지하드가 있습니다. 이 금융 지하드의 일환이 스쿠크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이시아의 마하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테러도 지하드거든요. 테러도 보면은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테러하면서 알라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911 이거 해보니까 이게 하급 전술이더라.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상급 전술로 가겠다. 그러면서 금융 지하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하급 전술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해보니까 첫째 돈이 들었어요. 폭탄도 만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했으니까 돈이 들었죠 당연히. 그 다음 자기들도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해보니까 온 세계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 안테나를 켜니까 자기들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불편하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상급 전술은 돈도 벌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을 감시 견제 안 할 테니까 뭐든지 마음 놓고 활개를 치면서 할 수 있는 상급 전술로 하겠다. 그게 뭐냐? 금융 지하드다. 그래서 스쿠크라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해필이면 교두보가 됐느냐? 중국 하면 좋죠. 인구가 13억 5천 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효과도 크고 좋은데 중국은 쉽지가 않아요. 종교 자체를 일단 인정을 안 합니다.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신장 위구르라고 중국이 이렇게 넓게 생겨 있으면 서쪽에 있는 조그만 소수 자치구 무슬림들이 조금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은 한 서너 명이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너 명이 테러를 했더니 아예 공수부대 특전단을 그냥 헬기를 실어 보내가지고 전부 다 사살을 한꺼번에 해버렸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 여기는 갔다가는 죽겠구나. 아예 시도 못 말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중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하면 좋죠.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데다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좋은데 문제는 일본은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한 사람이 마오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오멧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이 사람은 절대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낱낱이 알리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악마의 시라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알라를 모욕했다고 너는 알라를 모욕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며칠 날 몇 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너를 공개 처형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는 거는 그 예고한 그대로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무슬림이란 사람들은 정말 잔인하고 절대로 우리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공감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일본에는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져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포기했어요. 남은 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 스쿠쿠란 금융상품을 대한민국에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스쿠쿠 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일 거예요. 이 법의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금융상품입니다. 스쿠쿠라는 것은. 근데 이 금융상품은 굉장히 독특한 게 모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 금융상품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은 모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 쓰려면은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까 예를 들면 할랄 음식이면은 뭐 모든 거를 할랄 음식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할랄 기준에 따라야 되고 이맘을 받으라 그러면 이맘을 받아야 되고 이맘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 기도 처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 걸 안 하면 돈을 갑자기 걷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돈의 2.4%는 자동으로 띄어서 아까 자카트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포교단체에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기는 그런 법을 우리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다 그런 압력을 넣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압력을 받아들여서 우리 국회에다가 그 법을 제출을 한 거예요. 제가 국회에 이제 재선 의원일 때인데 어느 날 변호사 세 명이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제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한 10분 이상 하세요. 우리가 누구 사무실에 갔을 때 기도를 잠깐 하지 누가 이렇게 10분 이상씩 잘 안 하잖아요. 한참 기도를 하시길래 기다렸더니 그분들이 기도를 끝내고 집사님이시죠? 그러셔서 예,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손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이 스쿠쿠라는 금융상품이 얼마나 무서운 금융상품이며 이게 우리 국회로 왔다. 이게 이제 표결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되지 않으면 CNN에 나오는 이런 외신 보도들을 다 일일이 챙겨보질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막아보겠습니다. 하고는 표결하는 사람이 26명이에요. 국회는 법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9시 뉴스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300명이 모여서 표결하는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고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서 막을수록 쉽습니다. 300명쯤 되는 사람은 설득하기도 어렵고 거기까지 가면 막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막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26명 2단계 막으려고 26명이 어떤 사람인가 쭉 명단을 봤더니 그 중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17명이 계세요.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도와주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26명 중에 17명이면 반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만 도와주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와주셨겠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두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다섯 번 찾아간 분도 있고 최소 세 번씩을 더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법인데 이걸 반대하면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냐고 공천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못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묵상하자고 꺼내서 같이 읽은 구절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두 분 이외에는 더 마음을 돌리지를 않으셨어요. 표결하는 날 10시가 됐습니다. 10시에 표결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날 여야가 다른 일로,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일로 싸웠어요. 여야가 싸우면 TV에서 보셨지만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회의장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육받기로는 항상 그 자리에, 중요한 일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선포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하나님 중요한 의결이 있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 악한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오후가 됐는데도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나중에 마음이 슬슬 약해지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도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세 번씩 네 번씩 어떤 사람은 다섯 번을 찾아갔지만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을 안 돌리는데 하나님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풀연 비슷하게.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막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공천이라면 네가 여기서 그만두겠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공천이라면 마지막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뭐라도 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뭘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려고 그랬던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럼 뭐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제게 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그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며칠 동안 찾아갈 때마다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공천? 왜 공천 받으려고 그러시겠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그러시겠죠. 근데 공천만 받는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천이야 뭐 대통령이 주시겠지만 표를 받아야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표는 뭐 대통령이 주라 그런다고 주시겠어요, 국민들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표를 누가 주시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대형교회 목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찍으라 그러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 생각이 나서 일어나갖고 우리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오라 그래갖고 23명 저 말고 2명이 더 도와주시니까 26명 중에 23명이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안 도와주는 23명 지역구 동을 다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그 동에 어느 교회 있나 한기총에 연락해가지고 교회 이름 다 적어왔더니 담임 목사님들 전화번호 한기총에 다 얘기해서 달라 그랬더니 한기총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동네에 어느 어느 의원이 이 스쿠크법 찬성하고 안 도와줍니다. 이 사람 다음번 선거에서 스쿠크법 계속 찬성하면 낙선시킨다고 좀 협박 좀 해주세요. 이거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안 그래도 다, 우리가 다 모여갖고 당신 얘기하고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왜 모여 계세요? 그랬더니, 여주에 있는 무슨 교도소 선교회 출범식 때문에 모여 계신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모여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전화해야 될 명단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느 의원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알겠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우리는 하겠고, 그 대신 전장에 있는 군사는 당신 아니냐. 군사가 제대로 싸워야지. 당신은 빨리 전장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싸워라. 그러셔서 이제 저도 다시 해회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녁 8시가 넘어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날이 12월 국회에 우리 재경위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회의가 안 열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8시 반이 되니까 갑자기 60, 70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장관, 차관, 뭐 여야 국회의원 26명도 다 들어오고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들어오더니 우리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9시까지 통과시키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9시까지 통과시켜야 된대. 막 그러시더니 들어오더니 막 빨리 하더라고요. 그날 71개 법률을 통과시켜야 됐었어요. 그러더니 막 하는데, 이게 이제 71개 법률의 주요 쟁점을 일일이 막 읽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통과돼도 법률 무효 소송이 막 걸리고 이래서 복잡해요. 근데 그걸 다 71개 법률의 쟁점에 대해서 다 읽으려면 사실 30분 갖고 빡빡해요. 그러니 우리 위원장이 막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7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무슨 반대 토론이냐고, 오늘 반대 토론 없다고. 그래서 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합법적인 반대 토론의 권한을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막 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청와대가 9시까지 통과시키라 그랬어. 막 날린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옥신각신 벌써 5분이 갔더니 막 더 초조해지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갑자기 정회 선포하더니 옆방으로 와 이래가지고 옆방으로 갔더니 막 저한테 오늘만 봐줘. 대통령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정말 당신 오늘 왜 이래. 나 좀 봐줘. 막 애원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어디서 오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9시까지. 그러잖아도 9시까지 통과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이혜원 때문에 이혜원이 자꾸 방해를 해서 뭐 이러고 얘기를 막 한참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저한테 당신 소원 다 들어줄게. 당신 소원이 뭐야. 당신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오늘만 봐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1번 법률을 상정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제 소원이죠. 이랬더니 갑자기 어? 별것도 아니네. 소원이 겨우 그거야? 이러더니 아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시간만 끌었습니다. 예, 해결됐으니까 빨리 가서 해결할게요. 이러더니 그냥 저보고 빨리 가자 막 시간 없어 이러더니 막 끌고 와가지고 71항만 남겨놓고 모두를 그냥 번개불에 폼 꺾듯이 막 주르륵 읽어가지고 통과를 다 시키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내를 선포하고 빨리 가버렸어요. 사내를 선포하면 그날 회의를 못 엽니다. 정회를 선포하면 다시 열 수 있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사내를 선포하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는 막 비상대책회의가 열려가지고 대통령, 실장,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뭐 난리가 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청와대에 너무 혼이 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2월 국회가, 왜냐하면 12월 국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이 마지막이라 사내를 선포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회의가 못 열려요. 1월 달은 법의회에서 국회가 없는 달이에요. 2월 국회가 이제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열리려면 다시 또 여야가 뭐 회의를 잡고 복잡한 일이 있고, 2월 국회가 열린다면 첫 회의 첫 안건으로 본인이 1분 만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린가? 왜 그날 9시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9시까지 통과를 시켰어야 되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날 9시에 대통령께서 전용기를 타시고 아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우리나라의 스쿠크법을 밀어붙이고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선포를 하신 그분, 스쿠크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지하들을 하겠다고, 이 금융으로 전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나라에다가 이 스쿠크라는 상품을 밀어붙이면서 스쿠크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를 해놓고 이게 통과돼서 갖고 오시면, 전용기를 타고 오시면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그 대가로 주시는 조인, 그 대가로 우리 대통령에게 주시면서 서로 MOU를 체결하는 거를 그날 전용기 타고 오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 우리 위원장은 그날 이걸 못한 대가로 2월 국회가 열리면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사이에 1월 국회는 없었고 2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2월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겠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 알고 보니까 원전 수주였어요. 근데 원전이 터져버리니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총리가 우리는 원전 안 짓겠다,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일본산 수산물 전부 다 수입 금지하고 안 먹고 불매 운동하고 야단이 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은 반대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수주 이게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원전 수주가 어려워지니까 굳이 이 스쿠크법을 밀어붙일 동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총선이 이제 있게 되니까 총선이 있다는 얘기는 그 국회가 막을 내린다는 얘기죠. 막을 내리면은 그때 올라와 있던 법률들 중에 통과 안된 것들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자동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 들고 9시 전용기를 타시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원전 수주 조인식을 하려고 이것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9시에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빼고 통과시킨 거. 그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보실 때 국회에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지 멸하지 아니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뜻에 따를 결단을 하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